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난사범은 18살이 되자마자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은 실행에 옮기기 30분 전에는 온라인에 대량 살상을 예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초등학교의 한 교실에서도 장전된 권총이 발견됐습니다. 총기 규제를 강화해 21살 이상에게 합법적인 총기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문제입니다. 냉방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진 내지 오넬라균 감염 사례가 뉴욕에서 나왔습니다. 감염자 19명 중 1명은 사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 성인 5명 중 1명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방역당국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텍사스의 초등학교에서 총격 난사한 범인이 18살이 되자마자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같은 반에서 나왔는데 범인은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전 온라인에 대량 살상을 예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의 조용한 도시 유벨디의 한 초등학교. 이번 학년도 종업식을 불과 이틀 앞두고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인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셀버드워 라머스가 난사한 총에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들 모두 4학년 같은 반 소속,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희생됐습니다. 라모스는 18살이 되자마자 총기를 합법 구매했습니다. 생일이 현지 시각 지난 16일인데 17일과 20일에 무기 두 정을 샀고 18일에는 총알 375발을 샀습니다. 범행 사흘 전에는 자신의 SNS에 무기 사진을 올렸고 주변에는 자신이 달라 보인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범행 30분 전 대량 유혈 살상을 예고하는 글을 세 번에 걸쳐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The first post was to the point of he said I'm going to shoot my grandmother. The second post was I shot my grandmother. The third post maybe less than 15 minutes before arriving at the school was I'm going to shoot an elementary school. 총으로 모장한 그는 경찰 특수기동대가 착용하는 조끼 등 전술용 장비를 착용한 채 학교에 들어가 대량 살상극을 저질렀고 국경수비대와 대치하다 사살됐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한 어제 캘리포니아주 초등학교의 한 교실에서도 장전된 권총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크라멘토 통합교육구는 어제 에드워드 캠블 초등학교 2학년생 교실 책상에서 총기 한 정과 장전된 탄창 한 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총기를 학교로 반입한 학생의 같은 반 친구가 이를 발견해 신고한 뒤 학교 직원이 무사히 압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크라멘토 통합교육구는 총기 회수로 불행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구는 교내에 총기를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18세 이상이면 합법적인 총기 구매가 가능하다 보니 총기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총기 규제를 강화해 21살 이상에게 합법적인 총기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가 문제입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 강화와 정신질환자에게 총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To my Republican colleagues, imagine if it happened to you. Imagine if this was your kid or your grandkid. How would you feel? Could you ever forgive yourself for not supporting a simple law that would make these mass shootings less likely?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신원조회를 강화해도 총기 폭력을 모두 막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Our country is sickened and outraged by the senseless evil that struck Robb Elementary School in Uvalde, Texas,
only yesterday. According to early reports from authorities, it appears that a deranged young man tried to murder his own grandmother, then crashed his car, and then ran into an elementary school and began killing. 또 무기 소지 권리인 수정헌법 2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ll I can say is that the Second Amendment is part of our Constitution. 이에 민주당은 총기 규제안을 논의할 때마다 총기협회 NRA로부터 공화당 의원들이 수천만 달러를 지원받고 있어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gun industry talking point. The gun industry wants to stop any discussion about changing the laws after these mass shootings because they know that that's the moment when the public is demanding policy change.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 절반씩 나누고 있는 상원 의석수 때문에 대형 총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교내 총기 사건은 어제 오늘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발생한 교내 총기 사건을 박시몬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1998년 3월 아칸소주 웨스트사이드 중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같은 학교에 다니는 11살과 13살의 소년들이 학교 경보음을 울린 뒤 학생들이 뛰어나오자 차례로 저격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을 접한 클린턴 대통령은 고향인 아칸소를 방문해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Today the people in my home state and in a town I know very well are grieving, but I do think in the weeks to come we have to analyze these incidents and see whether or not we can learn anything that will tell us what we can do to prevent further ones. 이후 적지 않은 시민들이 백악관으로 몰려가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총기 협회의 로비를 이기기는 어려웠습니다. 1년 뒤 콜로라도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또다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3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두 명이 범인이었는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교내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 폭력적인 게임과 영화 등을 집중 조명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On Friday, we learned that more than two dozen people were killed when a gunman opened fire in an elementary school in Newtown, Connecticut. Among the fallen were also teachers, men and women who devoted their lives to helping our children fulfill their dreams. So our hearts are broken today. 2012년 12월, 코네티컷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은 모두 28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범인은 광적으로 무기를 수집했던 것으로 드러나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수문입니다. 냉방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진 레지 오넬라균 감염 사례가 뉴욕에서 나왔습니다. 감염자 19명 중 한 명은 사망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브롱스에서 레지오넬라 뉴모필라의 양성 반응을 보인 사례가 총 19건 확인됐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사망했고 8명은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하이브리지 지역의 우편번호 10452와 10456 구역에는 즉각 소독 등 후속 조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5월 초부터 해당 지역에 방문했거나 거주민과 접촉을 한 이후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은 냉각 탑수, 욕조, 샤워기, 수도꼭지 등 건물의 급수시설이나 스파, 가습기, 에어컨 시스템에서 나오는 수증기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공기 중에 미세한 입자 형태로 존재하다가 사람이 들이마시면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감염병으로 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발열, 오한, 가래, 기침, 근육통, 두통, 전신 소약감, 식욕 부진 등이 나타나며 조기에 치료하면 항생제만으로 쉽게 완치되지만 50세 이상, 흡연자,
만성 폐질환 등 면역력이 매우 약화된 환자에게 발생하게 되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에도 브롱스에서 레지오넬라증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1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12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지만 손을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 성인 5명 중 1명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방역당국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감염 전력이 있는 18세에서 64세 성인 5명 중 1명, 65세 이상 4명 중 1명이 최소 1건 이상의 후유증을 앓았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유증은 급성 폐색전증과 호흡기 증상인데 65세 이상은 기분장애, 정신장애, 불안장애에 대한 위험도도 높았습니다. CDC는 심혈관과 폐, 혈액과 신장, 내분비와 근골격, 소화기관 등 26개 증상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분류했습니다. CDC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예방 전략뿐 아니라 감염 이후 정기적인 건강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안보 핵심 당국자가 북한이 이미 몇 주 전부터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7차 핵 실험이 임박한 것인지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면밀히 감시해온 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위한 마지막 준비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위한 핵기폭장치 작동시험을 하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북한이 원하는 규모와 성능으로 핵실험을 하기 위한 작업으로 판단했습니다. 기폭장치는 핵물질을 임계치 이상으로 압축시켜 고온으로 연쇄 핵반응을 일으키도록 폭발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전술의 개발을 위해 핵탄두 소형화에 매달려온 북한에겐 기폭장치의 정밀화가 필수적인 절차로 꼽힙니다. 북한이 지속적인 기폭장치 시험을 한다는 건 핵실험 강행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징후로 해석됩니다. 사이즈를 작게 하기 위한 실험이다. 그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너네 뜬 걸 잘 보고 있다. 조짐이 있어 보이니까. 군 당국은 최근 차량 이동과 갱도 복원 움직임이 활발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의 준비 태세도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어서 북한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장거리 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간 협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코로나 확산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어제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이 올 들어 2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미 국무부가 규탄했습니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일본 외무상 등 한미일 외교수장이 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항상 한반도 비핵화와 인도적 지원 문제는 분리해왔다며 북한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인도적 지원 방침은 변함없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U.S. position remains unchanged even in light of these most recent escalatory actions. We continue to suppor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e provision of COVID-19 related assistance, including mRNA vaccines to the DPRK.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귀국길에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행동을 예상하거나 의도를 깊이 분석하는 것은 현명한 게임이 아니라는 걸 배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를 두고 한미 양국의 확장 억지 태세 변화를 묻는 KBS의 질문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 정상들과 미국의 확장 억지 제공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re there any changes to the military readiness? During the meetings both in Seoul and in Tokyo, there was extensive discussion about extended deterrence, and our three countries are protected.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만간
미국이 주도한 대북 추가 제재안을 표결에 붙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한 원유와 정제유 수출량을 기존의 절반 수준인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로 각각 축소하는 결의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다음 달 예비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하원에 출마하는 유수연 후보는 세금과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ABC 통합교육부 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던 유수연 후보. 당초 계획이 없었지만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청에 후보 등록 마감 당일 주하원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유 후보는 10억 달러에 달하는 초과 세수를 걷어들였을 만큼 잘못된 캘리포니아주의 세금 정책 개선과 자영업자들을 향한 각종 규제 완화를 자신의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라이센스 예전에 두 개만 운영할 수 있는 마켓이 지금은 라이센스가 거의 20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이 계속 내려와요. 그럼 스몰 비즈니스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유 후보는 지역사회 치안을 위협하는 중범죄자들의 조기 석방, 아이들을 향한 과도한 성교육을 야기시키는 급진적인 법안들의 개정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교육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정책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볼 적에 올해 당을 보고 찍지 않을 것 같아요. 개선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체인지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공화 각각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유 후보는 11월 결선 진출을 첫 목표로 삼았습니다. 플러튼과 부에나팍 등이 포함된 오렌지 카운티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만큼 한인들의 투표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로 캘리포니아에서 배출된 한인 주 하원의원은 단 3명. 유수연 후보가 네 번째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6월 7일은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날입니다. 세리토스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스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 에이전트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